포평 IC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게 강동대교예요.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강남으로 넘어가면 그 강일 IC가 있고요. 왼쪽은 토평 IC 구리타워가 보이네요. 토평동이죠.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지금 이제 사진이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막 얼음이 다 얼려 있어요.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. 네, 남양주로 전방의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 전방의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에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에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약 600m 앞 수석 IC에서 수평동 평내동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차로 주행하세요. 수석 IC. 수석 IC에서 호평동 평내동